안녕하세요. 다육앤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전부자의 다육사랑님 농장에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아이들, 아유, 지금 물을 주고 나서 정말 예쁜 포스를 합니다. 엄청, 어우, 대단하죠? 요, 제이드 스타? 이런 아이들도 정말 대단하고요. 맥라이징도 색감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대품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필요하시면 나오셔서 또 전부자의 다육사랑님 창들도 멋진 아이들 아주 대품들도 아주 많이 있거든요.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요. 맥라이징도 엄청 크지요. 자고 달고 있어요. 맥라이징도 이게 20cm가 훨씬 넘죠. 25cm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가격은 24만원 하는데요. 멋있어요. 연두장미금도 와, 이렇게 대품이 있네요. 스프레이드 마리아가 요즘은 이렇게 조금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 정도 사이즈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쉽게 구입을 할 수 있고 쉽게 품을 수 있는 이런 사이즈들이 나와서 아주 좋아요. 예전에는 대품만 많이 나왔던 거를 알고 있거든요. 드릴러 프란이라는 아이가 이런 모습인데 조금 특이하죠. 뒤쪽에도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가시같이 이렇게 돌기가 올라와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이 아이는 물을 먹어서 살짝 이제 백분이나 아니면 핑크색이 살짝 덜 보이는데요. 이렇게 특이한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셔서 구경도 하셔도 좋고요. 러스트 레일도 여기 안쪽에 빨간 것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러스트 레일도 있고요. 요거는 하비비도 엄청 멋있는 아이거든요. 여기 자구가 나와서 살짝 틀어졌네요. 하비비 얼굴이 정말 멋있는 아이예요. 10만원 하는 아이고요. 러스트 레일이 이렇게 정말 멋있죠. 이렇게 멋있는 아이가 두 포트가 들어와져 있네요. 크리스티 뷰티가 정말 또 이렇게 큰 아이가 대박 가격입니다. 오, 요 아이가 가격 6만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와, 이렇게 큰 사이즈가 20cm가 훨씬 넘죠. 와우, 이렇게 층수도 많으면서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멋있죠. 층수가 많고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져 있으니까 너무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가 6만원. 예전에 이제 구입하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화엽도 지면서 있어요. 화엽 정리해야 되겠죠. 프릴도 있으면서 조금 도톰해졌어요. 이 아이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 무거지면서 도톰해지죠. 그리고 프릴도 있으면서 이렇게 큰 아이들 20cm가 훨씬 넘습니다. 이렇게 6만원에 이렇게 큰 아이들이 또 입고가 되어진 상태예요. 단정이라는 아이도 있습니다. 단정. 단정 이렇게 아주 단정한가요? 단정 너무 예쁘죠. 이것도 몸값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굳혀져서 요거 입성이 형성이 되면은 더 예쁜 모습을 하는데 가격은 10만원에 나와져 있고요. 다이아몬드 베라도 가격은 16만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오, 멋있죠. 16만원에 요즘 착한 아이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큰 아이들 멋진 모습도 있고요. 요렇게 세이코가 엄청 자구를 많이 달고 있네요. 춥스 철화도 엄청 굵어져서 이렇게 입장이 짧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엄청 크죠. 이게 20cm가 훨씬 넘는 아이인데 이게 가격 4만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춥스 철화 무거워져서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어진 아이고요. 국민이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페리도트가 가격은 16,000원 합니다. 여기 15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요 아이들 무거지면은 훨씬 예쁘겠죠. 예전에 이제 조금 굳혀져서 두수가 좀 많은 아이들. 이 두수 하나에 얼마씩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거 가격 파괴가 됐어요. 워낙에 또 두수가 많은 아이들이 가격 엄청 착하게 나와져 있죠. 요거가 16,000원에 나와져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16,000원에서 엄청 착하죠. 예전에는 요거 하나 두스에 얼마 이렇게 두스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돈이 올라갔는데 여기 두스가 5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가격은 16,000원에 착하게 들어와져 있고요. 아라베스크 적신군생이라고 하지만 요 5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 2만원에 착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피아란 투스가 소개해 드렸죠. 노란 꽃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 요렇게 요게 감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진 아이가 가격 만원에 착한 가격으로 있고요.
돌기 마리아 금이 요거는 이제 2만 원에 나와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9cm 불분에 이 정도 되어진 아이들 선택권이 있죠. 가격 착하게 12,000원, 2만 원, 24,000원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많이 굳혀지고 요 많이 굳혀진 모습이 표시가 납니다. 핑크 탈로는 가격은 만원 합니다. 지금 물을 먹어서 조금 더 맑은 톤이 되어져 있어요. 진한 색감이 되어져 있는데 핑크 탈론도 묵어지면서 아주 멋진 대품으로 하면은 정말 핑크색으로 예쁩니다. 미르 백금이라는 아이가 24,000원에 있어요. 미르 백금. 요렇게 미르 백금은 이런 모습인데 조금 입장에 요런 느낌이 있는 아이들이고요. 리프 앤 샤리프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만원 합니다. 요렇게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너무 상큼하고 예쁜 아이들이죠. 슈퍼 클론이 이드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만원에. 오, 괜찮은데요? 묵어졌는데요? 요거 손톱 끝 좀 보세요. 오, 멋있어요. 너무 멋있는데요? 핑클 루비도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여기 한 포트가 남아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슈퍼 클론이 이렇게 묵어진 아이가 또 15,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어우, 멋있는데요? 이렇게 손톱 끝도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고요. 와인 피치 철화 같은 경우에는 묵어진 아이예요. 이렇게 묵어진 아이는 몸값이 있네요. 살짝 4만원에 있는데 요즘은 조금 더 착한 가격으로도 나오는데 이게 묵어진 아이라 4만원에 되어져 있습니다. 홍등도 가격은 요 아이들 26,000원 합니다. 이두로 되어져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진한 색감으로 물이 올라오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요거는 금인가요? 금으로도 변하나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두가 26,000원, 24,000원에 있습니다. 이두 24,000원 하고요. 카시오스 적금입니다. 요 아이는. 멋있죠? 카시오스 적금은 3두로 되어져 있고요. 멋있어요. 48,000원 합니다. 엄청 멋있게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 엄청 멋있는 묵은둥이가 48,000원 3두로 되어져 있고요. 샤프트 적심 군생인데요. 44,000원에 들어져 있는데요. 아이들은 15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가득 있는 아이들 너무너무 예쁘죠. 요 아이들 44,000원에 있습니다. 요렇게 축전이 한 세 포드 정도 합식을 한 것 같죠. 이렇게 예쁘게 축전이 합식이 되어져 있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차후반이도 이렇게 합식이 세 포드 정도 합식이 되어져 있는 것 같죠. 또 축전이 이렇게 세 포드 정도 합식한 아이들도 있어요. 가격은 이제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카우이 금이라는 아이예요. 피카우이 금. 가격은 만원 합니다. 착하죠.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특이하게 이렇게 동글동글하면서 아주 특이하게 생겼고요. 핑크 하링금은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이렇게 핑크 하링금이 있고요. 세인트 루이스금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이렇게 입장에 효리처럼 변이가 되는 아이들이고요. 오라클도 정말 가격 착하게 4만원에 주시는데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 8만원에 하던 아이들 곰새 일주일 사이로 또 4만원에 또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4만원에 네포트가 남아져 있는 아이들 오라클 빨간 톤으로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쁘죠.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이제 한번 가격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도금 가격은 2만원에 이 정도 큰 아이가 15cm가 넘죠. 길이는 층수는 이 정도 됩니다. 2만원 하고요. 별의 눈물 백화인데요.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여기 9cm 풀분에 이 정도 묵어진 아이들이고요. 8,000원에 백화가 있고요. 레드콜리가 있어요. 레드콜리는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여기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레드콜리 요거는 이제 화분에 옮겨 심으면 이렇게 조금 자리를 잡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지금은 요 풀분에서 위에로 이렇게 퍼지지 않고 위에로 올라가져 있는 모습이고요. 크레용 금이에요. 크레용 금도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못 보던 아이가 이렇게 나와져 있죠. 2만원에 크레용 금이 나와져 있고요. 엘렌금은 몸값이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이두나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가격 2만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얼굴 크죠? 외두라 얼굴은 큽니다. 그래서 크레용 금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있고요. 퍼시픽이 가격 만원에 있습니다. 퍼시픽도 아주 멋진 아이인데 이렇게 만원에. 오, 만원에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소인재금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요 아이들이 소인재금 만원에 이렇게 있어요. 예쁘죠?
캐럴 군생은 이렇게 3두, 4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적심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자구가 아주 많아요. 요 아이들이 2만원에 나와져 있고요. 누들포도 2두로 되어져 있으면서 다 굳혀진 아이들이죠. 가격은 2만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요 한엽 한스예요. 멋있죠? 요 아이들 한엽 한스가 아주 멋있게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는 아이들.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색감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듭니다. 요 아이들 3만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홍공작도 가격은 14,000원 합니다. 12cm 풀분에 가득 있는 아이들 다 굳혀지면서 입장이 짧아졌어요. 이렇게 예쁘게 많이 목말라 해서 지금 물을 주기는 했지만은 아직 물은 조금 더 먹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테슬라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요것도 12cm 풀분에 5두 이상으로 6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 2만원에 적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클라바타 가격은 만원에 요거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색감 빨갛게 물들면 너무너무 예쁩니다. 마르조도 아주 멋진 포스를 하는 아이들 2만원에 요 마르조가 있습니다. 꽤 무거워져서 충수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더 무거워져야 하겠지만은 이런 모습으로 마르조 2만원에 나와져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금사왕, 백사왕, 여기는 금황, 이게 뭐야? 백소정도 화면에는 조금 덜 나오지만 이렇게 물을 먹고 있어서 물보석을 먹고 있습니다. 아유 더 예뻐요. 실제로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백소정이 있고요. 홍시도 있어요. 홍시가 이렇게 많이 무거워지면서 이 층수도 이 정도 되거든요. 홍시 같은 경우에는 완전 대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굳혀진 아이들이죠. 가격 15,000원에 있습니다. 아유 예쁘죠. 홍시 좀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퍼플 샴페인도 요 아이들 두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엄청 크죠? 충수도 많으면서 엄청 큰 아이거든요. 퍼플 샴페인도 진한 색감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고요. 이거는 제이드 스타. 아, 이렇게 두 포트가 있네요. 사장님, 제이드 스타 얼마예요? 싸게 주신다고 합니다. 두 포트 2만원, 한 포트에 2만원, 예. 한 포트에 2만원 합니다. 요거는 이제 무거워져서 이렇게 큰 아이들이에요. 보이시죠? 12cm에 이 정도 있는 아이들, 크기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태양도 꽃피면 너무너무 예쁘죠. 자태양도 이렇게 지금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요 아이들도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표시가 나이테처럼 나는 것 같아요. 여기가 가격이 5만원,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은 5만원 하고요. 하일리도 요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하일리 같은 경우에 요 아이들은 15,000원 하고요. 노을도 3두가 있어요. 3두가 25,000원에 이렇게 남아져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퍼플, 여기 펄본 베르크금도 있어요. 펄본 베르크금도 무거워진 아이들인데 색감이 지금 물을 먹어서 완전히 또 색감이 보랏빛하고 살짝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블루 엘프도 가격은 12,000원에 이렇게 큰 아이들. 크죠? 이렇게 두 수도 크고 아예 큰 포트에서 얼굴이 커져 있는 상태로 나와진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블루 엘프 12,000원에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드 와인도 요거는 한 포트가 있는데요. 네드 와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구가 4개나 있고 요 엄마 몸이 있으면서 수영이 너무 예쁘게 되어진 아이도 있네요. 가격은 적혀 있지는 않지만 예쁜 수영을 가진 아이가 있고요. 파스텔 절하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파스텔 절하가 요거에 3두, 4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샤포테도 뭐 군생도 나오지만 참 다양하게 많이 나오죠.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가격은 만원 합니다. 스틸 철화도 있어요. 스틸 철화가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생얼하고 이렇게 철화가 엮여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말간도 할인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말간 요런 아이들 엄청 크지요. 10cm가 넘습니다. 요런 아이들 50% 할인을 해서 요 아이들 만원에 해 주셨죠. 블랙 사파이어 군생으로 되어져 있네요. 블랙 사파이어도 가격은 26,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마디바는 뭐 기본적으로 항상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큰 아이들, 충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12cm 필분에서 이렇게 가득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오, 엄청 크죠? 10,000원에 정말 정말 큰 아이들 만나볼 수가 있고요. 피치민트도 가격은 12,000원 하는데요. 요 아이들이 물이 들어서 참 예쁜데 지금은 이제 요 아이들이 지금 물을 먹어서 약간 백분을 없기 때문에 더 진한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빨간색에서 백분이 입혀지면 핑크색으로 바뀝니다. 12,000원에 피치민트가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당인금도 가격은 12,000원에. 아우, 요 아이들도 지금 물을 먹어서 요 아이들 백분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더 빨갛게 나와져 있어요. 너무너무 예쁘네요. 가르시아도 완전 대품이죠. 가르시아도 가격은 7만원에 나와져 있어요. 완전 대품들. 뭐 착한 아이들도 물론 있지만은 이렇게 멋진 포스를 가진 완전 대품도 있습니다. 케빈 카이저는 가격은 3만원 합니다. 케빈 가이저 요거 15cm 필분에 이렇게 가득 있는 아이고요. 원종 엘리자베스예요. 원종 엘리자베스 여기 엘리자베스가 7만원, 화분이 요게 4만원 해서 11만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들. 요것도 요거는 이제 한 개, 두개 정도는 이제 분리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요 화분 분갈이 하면서 분리가 한두 개는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요거는 이제 한번 군생으로 되어져 있죠. 요 아이도 이렇게 가격이 7만 원. 여기 다 화분 빼고 요 아이들 이제 가져가실 경우에는 7만 원에 가져가시면 되고요. 카이저. 케빈 카이저하고 카이저하고 살짝 다른가 봐요. 카이저라고만 또 되어져 있는데 요거가 카이저가 조금 더 몸값이 하네요. 10만 원 하고요. 파키피덤은 5만 원 합니다. 파키피덤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파키피덤 요 아이들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부자의 나익사랑님 농장에서 또 예쁜 아이들 찍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